오늘도 이렇게 멀리 자리를 하고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저희가 마련한 것은 코로나19 이전과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앞으로 벤처 스타트업이 가야 할 방향과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하고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벤처 투자가 4조 3천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월 달에 이 역대 최고치의 기록을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벤처 투자의 고용 성과 또 일자리 창출 효과 또 앞으로 이 벤처 투자의 기업 가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먼저 벤처 투자의 고용 성과 즉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하고 점검하고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어갈 것인가의 문제도 서로 논의해보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하고 간단한 도시락을 먹게 돼 있는데 도시락 먹기에 앞서서 수요일 날 엠바고로 벤처 투자의 그동안의 벤처라는 그 기업 가치와 관련된 분석 자료도 함께 이따가 또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특별히 그 일자리 창출 벤처 우수기업 그리고 해당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의 대표님들도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벤처 투자를 받아서 일자리를 창출하기까지 경험하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이야기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을 먼저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최근 5년간 투자받은 기업 4,613개사 중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정보가 있는 3,339개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투자 받기 직전의 연도 말 고용과 19년도 12월 달 고용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슬라이드를 보면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5년간 투자받은 3,339개의 기업이 모두 일자리를 4만 8,025개를 새롭게 창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들 기업의 고용인원은 투자 직전에 연도 말 8만 790명에서 19년 12월 말 12만 8,815명으로 4만 8,025명이 증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59.4%가 증가한 것이고요. 기업당 평균 고용 인원은 24.2명에서 38.6명으로 증가를 했고 또 신규로 14.4명을 고용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은 모두 11조 3,95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투자 10억당 4.2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처 투자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벤처 투자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은 201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2018년, 19년의 분석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18년 분석에서는 기업당 신규 일자리가 10.6개였는데 2019년에는 12.4개 그리고 올해는 14.4개로 늘어났습니다. 투자 10억 원당 신규 일자리도 2018년 3.8개에서 19년에는 4개 그리고 올해는 4.2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벤처 투자를 받은 당해 연도에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예로 2015년에 투자받은 기업 718개사인데요. 이 718개사의 연차별 일자리 수를 살펴보면
투자 첫 해에 기업당 일자리 수가 29.5개에서 38.5개로 늘어났고 증가율이 3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4년간 연평균 9%씩 꾸준히 증가를 해서 투자 이후 5년 차인 19년 말에는 54.4개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투자가 즉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이 업력별로 보면은요, 창업 초기에 투자받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았고, 업력 3년 이내에 창업 초기 기업이 투자 10억 원당 5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업력 3년에서 7년에 해당하는 기업이 4개, 그리고 7년 이상 기업이 3.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처 투자가 초기 창업 기업의 성장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도 함께 창출했다는 통계 수치입니다. 여기서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벤처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시사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 기업부는 올해 스케일업 펀드의 비중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기업 중에 클라우드와 지능형 반도체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은 클라우드 분야 기업이 투자 10억 원당 8.7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을 했고, 지능형 반도체 분야가 8.6개, 블록체인 분야가 7.6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예측하기에 이 클라우드 분야 기업은 앞으로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경제 그리고 비대면 기반의 언택트 경제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고 또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종별로는 게이밍과 ICT 서비스 분야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게임 분야 기업의 투자 10억 원당 신규 일자리는 5.8개로 높았고요.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ICT 서비스가 5.3개, 영상 공영 음반이 5.2개를 기록을 해서 전반적으로 서비스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분석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벤처 투자는 양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를 해서 질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지만 앞으로도 이 벤처 투자의 열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정책 역량을 여기에 집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모태펀드가 총 1조 3조 원을 투자 시장에 공급을 해서 벤처펀드 2.5조 원 규모를 조성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요즘 이 코로나19로 투자 시장에도 이렇게 움츠려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 투자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지금 추가 대책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금년 8월에 시행 예정인 벤처 투자 촉진법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K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또 전국적인 벤처 투자 로드쇼, 또 온라인 IR 등을 통해서 벤처 투자 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